예, 오늘 보여드릴 건 오뚜기에서 나온 열라면인데요. 아, 고울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했고 열나게 화끈한 라면이라고 합니다. 예, 끓는 물에 4분 정도 부으시면 되고요. 영양성분, 이게 중요하죠. 예, 255칼로리고요. 뭐 다른 거는 괜찮은데 나트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. 뭐 라면이 대부분 이렇죠. 뭐 라면이 이런데 이런 것 때문에 라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. 예, 1201 권장량의 60%. 이거 두 개 다 먹으면 하는데, 뭐 보통 라면이 1000 안 넘어가는 게 없고요. 2000 넘어가는 것도 부지기수입니다. 예, 뭐 재료는 봐도 모르겠고요. 그렇게 뭐 많이 팔리는 라면은 아니어가지고요. 저번에 이마트 갔더니 아주 저렴하게 한 개당 한 3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. 예, 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. 분말 저기 뭐야. 건더기 스푼 따로 없고요. 그냥 안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스프가 있는데 카로 스프를 뽑아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기존 라면과 비슷하고요. 네, 물 끓여서 금방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끓는 물에 4분을 끓여왔는데요. 한번 볼까요? 좀 들리겠나? 들리근 것도 맛이죠. 예. 면발이야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없고요. 이제 먹어봐야죠. 어떤가? 면은 상당히 꼬들꼬들하고 네,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익히는 거에 시간 따라 다르시고 더 맛있게 드시려면 이렇게 그냥 뭐 편집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집이나 뭐 그런 데서는 그 냄비에다가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국물인데요. 어우, 꽤 맵습니다. 예, 뭐 신라면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은데, 어우, 맵고 맵대는 게 이제 짜대는 거 매우면서 짜고 예, 그런 거죠. 뭐 예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드시면. 국물은 다 드시지 마시고 국물을 좀 많이 붓고 좀 버리시거나 국물은 좀 어느 정도 버리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. 하여튼 뭐 면발은 마음에 들고요. 국물은 조금 매워서 좀 그러긴 한데 기회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저기 잘 안 팔리는 라면인지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가끔 파격적인 세일을 하니까요. 그런 데서 한번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것도 좋고 인터넷에도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. 한번 드셔서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근데 여름이라서 뜨거운 열라면이라 이열치열 하시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